심지념문에 대해서 먼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심지념문은 크게 대단락으로 심진열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심, 넘겨보세요. 앞으로 저쪽에 앞에 보여보세요. 저기 챕터, 저기요. 차례 제목 2페이지 보시면은 심진열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심, 해석한다. 심진열 해석하고, 두 번째는 심진여상을 해석한다. 그리 대가 있죠? 심진여문에 1, 2대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심진여를 해석하는 데 또 세 단락 있죠? 심진여를 간략히 해석하는 대목, 또 심진여를 자세히 해석하는 대목, 예. 그렇게 또 이제 나눠지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심진여자는 즉시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니. 이래서 우리가 흔히 사집 때 배우는 뭐가 있습니까? 대총상 법문도라고 있죠. 그게 원효 스님 의견하고는 상당히 틀리가 있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틀린다기보다는 좀 다르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강당에서 배우는 재계 행상 있죠. 재계 형상도 많이 다르죠. 심진여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의 법계, 일법계의 대총상 법문의 본체이다. 대총상이라고 하는 것은 망라할 수 있는 모든 법을, 법문을 다 망라한 대총상의 바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저기 간략하게 여러분 도표를 참고하셔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현시정의 부분, 심진여문 부분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심진여는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이므로 심진여의 명상을 밝힌다. 처음에는 이연진여, 진여는 은 말밖에 이름이며 집착 없이 수순해야 득이 반다. 그 다음에 말을 의지한 진여, 의연진여, 여실공은 허망함이 전혀 없으며, 여실불공은 여실이 공하지 않다는 말은 지혜청정 열반묘법이 가득하다고 설한다. 이것이 이제 심 진여문의 설법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성이 청정하지만은 번뇌망상만 이렇게 갇혀가 있던 것이 벗어나면은 그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사람이 막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지고 그렇죠. 그것이 마음의 본래 현상이기 때문에 항하사 무르성 공덕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렇게 되죠. 뭐 강액도화가 열반해상의 강액도화가 방하도도하고 아시 천불 일수라. 우리 서장이 잘 배웠잖아요. 열반해상에서 강액도화가 백정이 칼을 잡아 던지고 난 뒤에 나도 천불의 일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믿어야 되죠.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밥 먹다가도 의심 가죠. 나는 알 건데. 저 스님이나 그럴까? 하겠지만, 싹 다 그렇다는 거죠. 자타일시 성불도죠. 그 다음, 심진여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법계의 대총상 법문의 바탕이 되고, 그 심진여를 이제 또 한번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심진여의 체를 먼저 밝힙니다. 그럼 진여를 밝힌다. 소위 심성이 불생불멸이다. 일체제법이 유의망염하야 이유차별이니 향리심념하면 정무일체경계지상하리라. 이른바 심성이 나지도 멸하지도 아니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뭐 다른 심리학적으로도 뭐 얘기할 때는 생멸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할 때는 뭐부터 따집니까? 마음 본체는 구례부동 명의불이다. 구례부동 명의불이다. 심생은 우리 반야신경에 유명한 육불이 있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것이 바로 심진여의 체입니다. 그 진여 절상이라. 진여는 바깥의 허망한 경계를 모두 끊는다 이거죠. 일체 모든 법이 오직 망념을 의지하여 차별이 있으며, 무엇을 의지하여? 망념을 의지하여 차별이 있구나. 이런 뜻으로 이제 파악해야 되고, 만약에 심념을 여인다면은, 심념을 여기가 굉장히 힘들죠.
저 뒤에 심념을 여의는 걸 갖다가 생주 이멸로 해가지고 멸상, 이상, 주상, 생상, 생주 이멸로 해서 불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이와 같이 합니다. 심념을 다 여인다는 거 하는 거 마지막까지 여의는 거 어디겠습니까? 구경각이라 하죠. 우리 저기 자 거기 한번 볼까요?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각 중에 시각이 있어요. 시각 그죠? 시각 보입니까? 구경각, 수분각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죠? 거기서부터는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부터 읽어가야 됩니다. 뭐서부터? 불각, 그 다음에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이렇게 읽으셔야 정확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행 순서대로 끊어간다. 원래는 둥그러서 이 허공이 한 모양이겠지만 만리 문에 만리 천이겠지만 이렇게 중생이 살아가다 보면 각양 사람들의 음력의 차별로 인해서 한 번도 동등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사람은 멸상에서 어떤 사람은 이상에서 어떤 사람은 뭐 주상에서 이상에서 생상에서 그죠? 생주 이멸 주상이 앞에네. 네, 좀 헷갈렸구나. 그리고 그것도 원효 스님께서 탁월하게 해석해 놨습니다. 현수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저 뒤에 부분, 그 부분 가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일체 모든 법이 오직 망념이다. 이래서 유식은 허망한 것이죠. 우리 유식종 유식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기본을 두는 게 실법이 아니라 무슨 법입니까? 허망한 법이다. 환법이라고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죠? 환법이라고 두고 마치 꿈속에서 확실히 꿈을 꾸잖아요. 우리 그렇게 비유하자면 꿈속의 사람 같아. 몽중인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몽중사, 꿈속의 일들이다, 이게. 심념을 여인다는 말은 본심을 회복하면은 곧 일체 경계의 모양이 없다. 이래서 육조 서문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금강경이란 것은 무상으로 의정하고 무주로 위치하며 묘유로 위용이니라. 대목이 나오죠? 다 외우죠? 진여가 말과 뜻을 여인 것을 밝힌다. 이런 것을 이제 읽어놓으니까 달마스님은 아주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셨죠. 어느 도단이요? 심행처 멸이라. 심여 장벽하면은 가히 입도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고로 일체법이 종본이래로 이연설상하고 이명자상하며 이심년상하야. 이러한 까닭으로 일체법이 본래로부터 언설의 모양을 여의었으며 이름의 모양을 여의었으며 마음에 반연하는 모양을 여의었다. 그 중간에 뭐 언설의 모양이 여의었다든지 명자의 모양을 여의었다든지 심년상을 여의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밑에 뭡니까? 주석을 자세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여는 평등하다. 그것을 현평등 진여라. 진여가 평등한 진여를 밝힌다. 필경평등하여 무유변이하고 불가파괴하며 유시일시민이 고명진여라 하니라. 필경에 평등하여 변이하지 않고 파괴할 수 없으며 오직 일심뿐이네. 그러므로 진여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평등과 여임. 그러니까 진여의 평등하고 이절하는 까닭을 밝힙니다. 이 일체 언설은 가명무실하니 단수망념이라 불가특구니라. 일체 언설은 거짓 이름이며 실로 없으며 다만 망념을 따를 뿐이며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자꾸 허수아비 쉬어놓고 숨 쉬도록 하면 허수아비가 숨을 쉬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허구에 두느냐, 실존에 두느냐, 이런 문제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디에 둡니까? 일체 유의법이 여몽, 한포영, 여로 영여전, 응장 여시간, 금강경 구절 또 하나 또 뭐라 나오죠?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라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이렇게 넣으면 다 없다고 하는데 왜 다 있지? 이라면서 사람들이 실감을 잘 못합니다. 약인 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간 법계성, 일체 유심조. 이런 대목들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고 잘 그 해석하는 대목들입니다.
그런데 은간 법계성하라 일체가 유심전이라. 그럼 법계의 성품이 어떻게 됐다는 말이냐? 진여의 성품이 어떻게 됐다는 말이냐? 진여의 평등한 성품은 본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안경 십형품 같은 데는 신불망치 가급법이라. 마음의 망령되이 가급법을 취하지 마라. 역불탐착 미래사라. 미래 일에도 탐착하지 마라. 불호 현재 유소주라. 현재 있는 조건에도 머물지 마라. 그러면은 요달 3세 실공적이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요달할 것이다. 그것이 삼세제불이 통달한 법이다. 진짜입니까? 그래 건강하게 안 써놨느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인데 너는 지금 현재의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실제로를 자꾸 내 인데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네 아직 집착으로 분별 뿐이다. 그러면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능경에 내가 설명했지 않더냐? 마음은 없다. 없기 때문에 본래 평등하다. 삼재구심에는 신불류요. 과거, 현재, 미래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은 있지 아니하다. 신불류고로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진심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진여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무명이 달라붙을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삼재구심에 신불류요. 신불류고로 망원무라. 망상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 망신무처가 즉보리니라. 망상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안역따라 삼복, 삼보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망신무처가 즉 보리니라.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니라. 그러니까 생사열반이 본래 평등하니라. 생멸법과 진여법이 본래부터 둘 다 없는 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기신론을 빈 다음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사열반이 본래 평등하다니까 의상선님이 턱 받아가지고 법성계에 뭐라 했죠? 생사열반은 상공하니라. 함께 존재하니라. 어둠이 곧 밝음이고 밝음이 어둠이며 산란이 고요고 고요가 산란이고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다. 그래서 열애자는 영무소근이며 무소종래며 영무소근이라. 오는 바도 가는 바도 없다. 그게 바로 망상이 곧 진심이고 진심이 곧 망상이다. 이런 얘기들을 영가 행각 스님이 또 받아놓습니다. 절학무의 한도인은 더 이상 배우고 할 것이 없는 무의 한가로운 도인은 그죠?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망상 떨어버릴 것도 없고 없는 망상 어떻게 뜨느냐? 불구진이라. 진짜도 구할 것 없다.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없다. 구하지 말아라. 이무소도권이라. 본래 없나니라. 무지영무덕이니라. 반야도 열반도 없나니라. 그래서 무명실생이 즉 불생이요. 그대로 번뇌가 지금 하는 탐진치 니 그대로가 바로 마음의 작용이라. 하나공신이 즉 법신이라. 이 몸뚱이대로 지금 앉아있는 요 몸 색신 아프고 병들고 늙어가고 쪼글쪼글하고 예? 이빨 빠지고 하는 이 몸뚱이대로 하나공신이 즉 법신이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여의 이름을 밝히다. 뭐냐 이거. 어헌 진여자도 영무유상이니 위언설지극은 이연견언이라. 진여라고 말하는 것도 같이 읽으세요. 또한 모양이 없으니 말하자면 은설의 극치는 말로서 말을 보내는 것이다. 이성지성이라. 되게 시끄러운 음악 들어보면 그 소리가 끝이잖아요. 말로서 말을 보내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잘못 배우면 기신론 같은 것도 말로서 말을 보태는 것이라. 꿈으로서 다시 꿈을 보태는 그런 뭐 여기서 배우려고 할 건 없죠. 배워야 할 것은 정말 없죠. 다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거울이 하나 여기 있으면은 이 거울을 이렇게 쫙 보면 이 거울에 내 얼굴이 환하게 비치지만은 이거다 대놓고 뭐 면도 하든지 세수하든지 거울 속을 걸 자꾸 해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글을 배우면은 글에 자꾸 떨어집니다. 예? 여기서 귀신론에 말해놓은 것도 세울 수는 없지만 생멸에 1, 2, 3, 4, 5, 6, 7, 8, 9, 10을 세워놓지 않으면 1인지 2인지 그게 그게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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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이런 말밖에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뭘 세웁니까? 진여상도 세우고 생멸상도 세우고 업상, 정상, 현상, 지상, 상상, 십지, 계명, 조호, 수보도 세우고 12연기 뭐죠? 무명, 연행,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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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연, 유연, 생로, 병사, 우비, 고뇌 뭐 이렇게 쭉 붙여놓잖아요. 그죠? 예? 그게 전부 다 무엇이다? 헛것이다. 헛것. 말로서 뭘 보내기 위해서? 말을 보내고 진실을 찾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 얼굴을 전혀 못 보잖아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내 눈동자가 눈동자를 못 보고 칼이 칼을 썰을 수가 없고 물로 물을 씻을 수가 없고 돈으로 돈을 살 수가 없듯이
이 얼굴,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빠삐용이 감옥에 갇혀가 있다가 얼굴을 이렇게 내밀어 감옥에서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내 얼굴 좀 봐달라 하던 기억나십니까? 예? 빠삐용이 감옥에 있다가 얼굴 초췌한 얼굴 이게 내놓고 빠삐용이 영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럼 뭐 보노? 중은 영화 볼 때 엑스트라나 그런 한 장면 한 장면 그런 거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죠? 그 다 그 줄거리 이야기거리 보면 그 중 아니지. 엑스트라 이런 거 봐야 돼. 오늘 저 햇볕이 이렇게 쏟아지지만 아침부터 이제까지 제가 볼 때 한 번도 똑같은 빛이 없어요. 심각해. 이 호구산 운문사에 있는 나무 이파리들이 전부 다 그 소나무처럼 뾰족뾰족한 바늘 같은 것도 있고 저기 은행나무는 어때요? 부채꼴로. 그죠? 온 천지 사방에 나무 이파리도 보세요. 얼마나 다른고. 사람도 얼마나 다른고. 그런데 여기서 말 같은 것도 만들어내서 할 때 이 말 저 말이 얼마나 많은 다른 말들이 많겠어요. 그죠? 그러나 말에 말을 속지 마라. 그 빠삐용이 지 얼굴을 못 보니까 옆에 사람한테 지가 거울이 없으니까 감옥소에 갇혀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내 말랐나? 살쪘나? 어떻노? 수염 좀 길었나? 내 좀 봐달라 그래. 그걸 보는 순간에 야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구나. 손가락이 절대 손가락을 가르치지 못하는구나. 기신론에서 그 얘기를 저 위에 보세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일 중앙에 각심 초기의 심무초상이다. 심, 불견심이라. 마음은 절대 마음을 볼 수가 없다. 마음이라고 해서 여기 세워놓은 것들은 전부 그 마음을 다시 없애기 위해서 만든 가짜의 마음일 뿐이다. 말로서 말을 보낸다. 진짜 진여라고 하는 것은 뭐도 없다. 모양도 없고. 그 또 말하자면 은설의 말도 아주 좋은 말들이 많지만 진짜 좋은 말은 유마일묵처럼 말로 못한다. 말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시문에 나오죠. 신심통제에는 성묵이 위정이요 기계사마민대는 어준 사실이라. 신심통제에는 뭐다? 성묵, 거룩한 침묵이 종지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을 배우고 지식 배우는 것하고는 우리 살림살이하고는 상관이 없죠. 차 진여체는 무유가견이니 일체법이 실계진고며 영무가리비니 일체법이 개동여곤이라. 이 진여의 본체는 보낼 수 없는 것이니 왜 보낼 수 없어요? 이렇게 쓰고 있지 않냐 이 말씀이죠. 일체법이 모두 다 참된 까닭이며 또한 가히 세울 수 없으니 일체법이 모두 다 같은 까닭이다. 지금서는 이 마음 빼고 다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가 있다면 그거는 다 옥상 위에 옥상이다. 머리 위에 머리를 한 게 더 여기 더 붙인 게 있다.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공신이 즉 법신이다. 이 법신이 법신을 잘못 만나놓으면 이 색신이 고생합니다. 이 법신이 색신을 잘 만나면 고향도 잘 받고 부처님처럼 부처님처럼 지혜롭고 자비로운 법신이 발동하면 뭡니까? 찬탄 받고 고향 받고 뭐 재받았다 같은 놈도 들어있긴 하지만 이 법신이 내 안에 있는 지금 법신이 거짓말을 하고 사기나 치고 이러면 이 색신이 감옥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막 이 진여의 본체는 보낼 수 없는 것이고 또 참 원론적인 얘기처럼 해놨죠. 근데 너무 감사한 얘기들이고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불감증이 걸려요. 감사하죠? 이러면 전혀요. Never. 모두 다 참된 까닭이며 또한 가히 세울 수 없으니 일체법이 모두 다 같은 까닭이다. 이런 대목에서 함경 그 야마천군 개천법이 나오는 계속 뭐죠?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감법계성하라. 일체가 유심존이라. 도대체 뭐 산이 다 하고 물이 다 하고 바다가 다 하고 바람이 다 해도 이 마음은 다 할 날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궁무진한 거라. 그래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오직 시방삼세 이것뿐이래. 그러니까 하안경 첫 대목에도 그런 게 나오죠. 불심 충만 법계라. 예. 그 불신 충만이라 불신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진여 본체는 그 자리가 그 자리다. 네 고향이 어디냐? 적금 현전이라. 해인사 그거 대장경 수다로장에 잘 써놨죠. 원각 도량이 어디냐? 네 본래 고향이 어디냐? 현금 생사 적신이라. 지금 쓰는 이 것 말하는 보고 듣는 이것뿐이니라. 진여의 이름을 맺다. 당지하라 일체법을 불가설 불가년고로 명이 진여니라. 마땅히 알지니 일체법을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으므로 진열하고 말한다. 그런데 이 강사는 왜 이리 많이 뜯어놓은 이거죠. 그 다음에 왕복의 문이라 문답을 하면서 수순과 득입을 설합니다.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에 나오듯이 부주색 보시하는 것처럼 어떤 현상 조건에 어기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을 수순이라고 하고 수행자의 근본 마음이죠. 수순하다 보면 인욕심이 저절로 일어나고 인욕심이 일어나서 부지런함 속으로서 이 세상 흑운 꽃이 이사온들 인해 소원 다하니까 하는 것처럼 계속 육바라밀의 만행을 무궁하다 보면 득입한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들어간다. 그게 들어가는 것은 생각을 다 끊어서 무주상으로 행했기 때문에 무주의주라고 하죠. 머무름 없이 머물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수수는 그 원인적인 입장이고 득입은 결과적인 입장입니다. 자, 무날. 문날 야학여시 여자인된 재중생 등이 우나 수순하야사 이능 득입고 묻는다. 만약 이와 같은 뜻이라면 모든 중생들이 어떻게 수순해야만 득입할 수 있겠는가? 답할 당지일체법을 수설이나 무유능설 가설이며 수념이나 영무능념간염이면 시명수순이 양리연념하면 명리득입이니라. 답한다. 만약에 일체법을 비록 설하지만은 설하는 것을 설할 수 없고 비록 생각하지만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음을 안다면 이것을 수순이라 말하며 만약 생각을 아주 여인다면은 득입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다른 거는 이 생각이 다 합니다. 뭐 물도 생각하고 뭐 나온 생각을 해봅시다. 전기불도 생각하고 안경도 생각하고 오늘 수업도 생각하고 전기 때 먹었던 짜장면도 생각하고 다 합시다. 결국 생각을 뽑아내는 원천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하두 챙기는 참선하는 기본이죠. 도대체 생각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생각하는 놈을 생각하러 잡으러 가는 거. 그게 어찌 보면 귀신은 저 뒤에 이제 생멸법에서 허망하긴 하지만 그 잡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심진여상을 해석하다. 차 진여자는 언설 분별하여 유이종의 한이우나위요. 또한 이 진여라는 것은 언설의 분별을 의지하여 두 가지의 뜻이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이냐. 일자는 여실공인이는 구경현실고요. 이자는 여실불공인이 이유 자체의 구종무루성공덕이니라. 또한 이 진여라는 것은 언설 분별을 의지하여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무엇이 두 가지냐. 첫째는 여실공인이 능히 필경에 완벽하게 진실을 현실하는 까닭이요. 여실공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분별이 여실이라는 말은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없다. 망상분별이 하나도 없다. 어디에? 이 진여라는 것에는 망상분별이 없다. 없다. 본래 무일물이다. 둘째는 여실불공이다.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공하지 않다. 열반은 불공이다. 왜 공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비롭고 이렇게 청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집착이 있는 사람들은 무자비하죠. 자비심이 없이 무자비하죠. 무자비해.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해놨습니까? 여실 불공이니 그 자체의 무료의 성공덕을 구족하고 있는 까닭이다. 어쩌보면 여실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심 체대를 잘 나타낸 것 같고 여실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대를 잘 나타낸 것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실공과 여실불공을 이제는 간략한 게 먼저 밝히고 또 자세한 게 또 밝히니 간략하게 밝히는 게 먼저 들어갑니다. 여실공을 간략하게 밝히다.
손 공자는 종본 이대로 일체 연법이 불상은 권이리 일체법 차별지상이라 이 무망심령곤이라. 말한 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로부터 일체의 연법이 상응하지 않는 까닭이니 말하자면 일체법의 차별된 모양을 떠났으며 허망한 심념이 없는 까닭이다. 허망한 망상 분별 오염된 잡된 번뇌가 어디에? 마음의 본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진공, 여실공, 진실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실공을 넓게 자세하게 해석한다. 당지하라 진여자성이 비유상이며 비무상이며 비비유상이며 비비무상이며 비유무구상이며 비일상이며 비이상이며 비비일상이며 비비이상이며 비일리구상이니라. 마땅히 알아야 한다. 진여자성은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며 모양이 없는 것도 아니며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며 모양이 없는 것 아닌 것도 아니며 있거나 없거나 함께인 것도 아니며 하나인 것 모양도 아니며 여럿의 모양도 아니며 하나의 모양 아닌 것도 아니며 여럿의 모양 아닌 것도 아니며 하나나 여럿이 함께인 모양도 아니다. 이제 사구백비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것은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열반경에도 너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열반회상에 부처님께서 자막음신을 더 만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대들이 내가 지금부터 열반에 들었다고 하면은 내 제자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나를 열반에 들지 않았다고 해도 내 제자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의 첫 법문처럼 그런 얘기를 이제 여기서 인용할 수 있겠어요. 도명상자하고 대위령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야시 정당 입맛이 불사선 불사가라 정당 입맛이 도명상자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정일한 때 도명상자 착한 거 악한 거 생각하지 않을 때 그대 진짜 모습이 진여자성은 뭐냐? 도명상자 어째 됐습니까? 예? 지심 기맹 나고 끝나버렸죠? 이, 저기, 진여자성이라는 것은 착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라고. 여기 얘기할 것 같으면 일상도 이상도 아니요. 그죠? 예.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 유무와 일, 이를 가지고, 하나다, 여럿이다. 이걸 가지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지만은, 선의록에서 예를 비춰보자면은, 육조선임의 첫 법문 같은 거, 그대 한번 생각해봐라. 착한 거, 악한 거 빼고 지금 네 마음에 뭐냐? 앞에 좋았던 거, 뒤에 좋았던 거 딱 빼고 지금 뭐야?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 게 뭐지? 응무소지, 이생기심이 뭐지? 머무르지 않는 거, 그러면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 그게 뭐냐? 본심이죠, 뭐, 진여자성. 응? 모두 맸다. 내지 총설 근대 일체 중생이 이유망심하여 염념분별하여 개불상응일세 고설위공이여 양리망심하면 실무가공곤이라. 내지 묶어서 말하자면 총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일체 중생들이 허망한 마음이 있어서 생각 생각마다 분별함을 의지하여 모두 상응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공이라고 말하지만은 만약 허망한 마음을 여인다면 실로 공하다고 할 것도 없는 까닭이다. 그다음에 여실 불공을 밝히다. 여실 불공이란 말 불공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꽉 찼다는 말씀이죠. 묘유죠, 뭐. 그 말씀만 조금 달리 해놨지 진공이다 묘유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은 불공자는 이연 법체가 공무망고니라. 즉시 진심이 상황불변하여 정법만족이 정명불공이니라. 말한 바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현시한 법체가 공하여 허망함이 없는 까닭이다. 이 진심이 항상 변함없이 청정한 법이 만족함으로 곧 불공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해인사 그 수다라장에 있는 글귀가 어떻게 이 기신원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 원각도량을 아니? 부처님의 원만한 정각의 그 보리수를 아느냐? 현금 생사가 지금 그대 숨쉬고 눈 깜짝거리고 귀 쫑긋거리고 듣는 이 자리가 적신이다. 그대로니라. 그러니까 해인사 일주문에 선한 게 있죠. 역천급이 불고요. 천급을 지나더라도 중고품이 되지 않고 극만세의 장금이라. 천년만년 지나도록 늘 지금 이것뿐이니라. 그리고 의상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그래 합니다. 구세 십세가 호상적이니라. 과거의 과거, 미래, 현재, 현재의 과거, 미래, 현재, 미래의 과거, 현재, 미래도 없는 적금이 현재, 오직 십세 일중간이 호상적이니라. 그러니까 꽉 차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곧 이 진심이 항상 변함없이 청정한 법이 만족함으로 곧 뭐라고 한다? 불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공과 불공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단편적으로 제일 낮춰서 해석하면 저질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주 수준 낮게 하면 공은 망상이 없다. 불공은 자비의 청정한 공덕이 가득하다. 공하지 않다. 열반은 뭐다? 불공이고 망심은 공이다. 공과 불공의 무차별을 밝히다. 그러다면 있는 것이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이라. 신강이 불미하여 망고 희운이 입참문념이나 막존지하라. 이런 것도 있지만 공적 뭐라고 하죠? 영지. 공적 텅 비었지만 신령하게 이렇게 알고 있지 않느냐. 영지 불매. 많이 들어보셨죠? 신령스럽게 알고 어떻게 이렇게 아는지. 지그러우니까 끌고요. 지그러우면 괴로운 것이라. 괴로운 걸 끌거니까 이렇게 시원해. 즐거운 것이라. 웃고 떠들고 하는 게 이게 신비로운 것이요. 정말 이 흑백의 눈동자를 총 천년색을 싹 다 보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냄새도 나고. 그렇지만은 공과 무차별 차별을 밖에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라는 얘기가 허망한 소리가 아니라 진리죠. 역 무유상가치니 이념 경계는 유정상응곤이라. 또한 모양을 취할 수 없으니 생각을 여인 경계는 오직 정득해야만 상응하는 까닭이라. 그리고 의상선생님께서 딱 잘라놓고 얘기했죠. 정지소지요 비여경이라. 오직 부처님만 아신다. 일어났죠. 그 모양 없는 것을 이 허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 그래서 금강경 같은 데는 그 약이 새끼나 이염성구와 시인은 행사도라. 불능견 열애하리라. 색으로, 소리로, 색성색으로서 나를 판단한다고 하면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열반해상의 부처님처럼 내가 열반에 들었다 해도 너는 권장 삼천대요. 열반에 들지 않았다 해도 권장 팔백대다. 좋다 삼천, 못다 팔백. 아침에 몇 대? 삼천대. 저녁에? 800대. 그럼 어떻게 해란 말이야? 입을 벌려도 3000대, 다물어도 3000대. 어디로 가노? 아, 이것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귀신은 왜 강의하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을 아니기 설명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강의한다. 아까 뭐라고 했죠? 인은 견언이라. 이성, 지성이라. 소리로서 소리를 끄치고 이독, 제독이라. 독으로서 독을 제압하고 이제이라.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잡는다고 하듯이 피치 못해 가는 길이 말뿐이니까 말로 가는 것이 어떻게 이걸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